대한민국 축구 전설 김호 감독이 대전 시티즌의 대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김호 감독은 1979년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코치의 지도자 경력을 시작으로 한일은행과 울산 현대 등을 거쳐 1994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또 2017년부터 3년 동안 대전 시티즌 감독을 맡아 인연을 쌓았으며 부임 첫 시즌 대전을 6위로 끌어올리며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명장입니다. 한편 신임 감독에는 이기범 신갈고 감독으로 알려졌으며 저희 CNB 뉴스에서 단독으로 대전 시티즌 대표 이사로 선임된 김호 감독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뭐 축구인이 전문직을 해야 된다는 아마 여기에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앞으로 모든 거를 정리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제가 노력하려고 왔습니다. 현재는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여기 이제 내부를 보고 우리가 왜안 되는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디하고도 경쟁을 해서 우리가 좋은 팀이 되도록 그거는 뭐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시민들이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또 그거를 보답하는 팀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